2016 MBN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서귀포 70리와 여수 거북선의 대결입니다. 네, 속기 대국과 장구 대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민희 선수가 그래도 좋은 수를 찾아냈어요. 아, 어떤 의미죠? 이제 이렇게 있는다면은 이 붙이고 단수가 선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 뒀을 때 맛보기로 살았어요. 두준대는 수와 네, 이렇게 호구쳐서 사는 수가요. 바깥으로 나가는 수가 그 아까 얘기해 주셨던 인진들에게는 안 좋을 수가 네, 그쵸. 있으니까 안에서 그냥 사는 게 낫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여기서 설마 문도원 선수 잡고 드지 않겠죠? 최강수인데 이건 좀 부담이 됩니다. 흑도. 네. 이렇게 둔다면 이 흑 전체가 갑자기 흑도 열버져요. 그렇네요. 여기도 선수고요. 좀 떨렸기 때문에 지금은 양보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대위기는 일단 벗어났습니다. 여전히 문도원 선수가 우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쩌면 이제 카운터 펀치를 맞아서 끝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길게 갈 수 있게 됐고요. 첫 위기를 탈출했네요. 네. 네, 일국도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일변은 좀 재밌는 모양이 나왔죠. 사실 첫 시작은 두 대국이 똑같았는데 네. 전혀 다른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 우변 형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과연 어떤 수순으로 이 형태까지 오게 됐는지 하이라이트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데요. 우변 모양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네, 좀 판으로 돌아간다면은 네, 여기서 흥미진진하게 뒀어요. 상상할 수 없는 수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양쪽이 똑같은데요. 여기서 아래 치는 수가 있다니요. 처음 보는 수입니다, 이 수는. 상식적으로는 지금 안 떠올라요. 따낸 건가요? 이은 건가요? 네, 진짜 이었습니다. 이제 네. 따낸다면은 이제 원래 흑이 있거나 따내는 것이 선택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없어지고 백이 원하는 그림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재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스라 선수가 강하게 이었고요. 네, 돌파를 하고 입고 장문. 처음 나온 형태인데 딱 봤을 때는 흑이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백을 양분했고 빵 때림을 했고요. 오정환 선수의 이제 연구가 된 수법이긴 한데 제 느낌에는 그래도 흑이 괜찮아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백이 더 많았던 장면이었는데 네. 흑이 두터워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우변 돌들이 지금 아직 미생이라는 것이 네.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 전개를 하고 여기서 이스라 선수 재밌는 수법을 들고 나왔는데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보통은 이제 평범하게 둔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한다든지 혹은 바짝 간다든지 이런 식인데요. 지금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이 수법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받는다면은 네, 시점 이렇게 반발했거든요. 이렇게 받아준다면은 붙여서 적극적으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상용의 수법이죠. 네, 이렇게 진행되면은 그냥 다가간 것보다 성공이에요. 두터워졌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 선수의 의도였고요. 이제 그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비틀었는데 붙여서 있는 게 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백진영을 뭔가 쉽게 깬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전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단수를 쳤는데 그러자 지금 그 눈목자 돼 있는 곳을 가르고 나왔어요. 네. 패를 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건데요. 이슬아 선수도 이제 패감을 좀 만들어 보려고 들여다보는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균형이 이제 비슷한 가운데서 주도권은 확실히 흙 쪽에 있거든요. 네. 우변에 이제 백도들이 미생이기 때문에 이 전투는 흙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겠네요. 네, 스타트는 이슬아 선수가 지금 잘 끊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판도 슬슬 어지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속기 대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민지 선수가 조금 진행을 대감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견 안 하고 바로 막았거든요. 네. 이게 속된 말로 지금 꼬셨어요, 지금요. 잡으러 오는 거를. 유혹한 건가요? 네, 지금 걔 두 명 살아있는데 교환을 안 함으로써 흙이 잡으러 오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도 선수도 아이고 잡으러 갈만 한데 하면서 잡으러 간 거네요. 잡으러 갔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실리로는 이제 흙이 좀 손해를 보면서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아, 이거 초반부터 대마 싸움인데요? 네, 다시 이제 대마가 미생이고 이 생사 여부가 이바둑의 승부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민지 선수는 이제 평범한 진행은 어차피 집으로도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공격을 유도한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백대마가 하나, 둘,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 넷, 다섯, 그거는 여섯, 조금 의문이 드네요. 여덟, 아홉 그쪽까지 다 버팁니다, 지금. 살면 돼요, 백은 이제. 단순해졌습니다. 살면 이 바둑의 흐름은 완벽하게 바뀌는 거예요. 잡는다면 끝이죠. 예, 완벽하게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입구자행만 네 이 수가 예상되는데 연결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씌웠을 때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습니다. 백도 이제 붙여서 계속해서 당장 이제 흙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 머리를 내밀어야 됩니다. 네. 네, 백은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우변 흙돌도 완생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둔다면은 잡으러 가기 위해서 한 수가 더 필요하거든요. 이런 식의 혹은 이쪽을 이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혹시 이쪽에 다 막히면은 흙도 미생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확률이 좀 적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당장은 백의 삶을 도모해야 됩니다. 네, 거기까지는 네. 예상이 되고요. 흙도 이제 젖히고 호구를 칠 텐데요. 이제는 이쪽 끊기는 것이 다시 부활하거든요. 백도 연결을 해야겠네요. 네, 연결할 때 여기가 급소예요. 이 급소를 맞았을 때 아래쪽에서 배가 이쪽은 할 수 있지만 아래쪽에서 확실히 사는 수가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이런 패버팀 뭐 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30초 하나, 둘. 네. 지금 확실한 것은 이민진 선수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덜컥수가 나온다면 뭐 이 바둑은 네. 힘들 것 같습니다. 문도 선수도 신중해야 될 것이 이게 살려주면은 바둑이 갑자기 반전되거든요. 집을 다 뺏겼죠? 네, 지금 상변도 자연스럽게 지어졌고
우산 기획집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제압했던 우와 102점도 살려나갔고요. 문도원 선수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호구가 네. 일감이고요. 20초 하나, 둘, 셋, 선수가 넷, 다섯, 22개짜리 대마를 가지고 지금 전면전을 펼칩니다. 네, 먼저 밀어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네요. 네, 그 자리가 급소인 것은 맞습니다. 먼저 밀어도 흙을 끊을 수는 없는 형태군요. 네, 지금 이쪽을 이제 끊고 싶은데 역습을 하고 싶거든요, 정말. 네. 근데 이게 치고 나왔을 때 크게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족을 하고 끼워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점 버려서요. 아, 한 번 남았습니다. 그렇죠. 흙은 뭐 대마만 잡으면 되니까. 네, 이것만 잡으면 끝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교환이 필요한데 너무 하기가 싫죠. 네, 안에서 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단 패버튀기 들어가면서 이제 시간 연장체 또 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까다로운 수만 골라줘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상대가 어렵게. 네, 마지막 졸기 몰렸네요. 이민진 선수. 네, 상대를 어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 위기를 과연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2라운드 2국, 속기대국 함께하고 계신데요. 과연 장고대국 얼만큼 진행됐을까요? 이시라 선수와 오정환 선수의 장고대국. 네, 지금 장고대국이 밀어 올린 건가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왜 난리가 났냐면요. 지금 축이거든요. 당장 두 점을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네, 지금 끊고 뒀는데 이시라 선수가 네. 축이에요, 지금요. 네, 이 돌에 딱 걸립니다. 축을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은 착각인 것 같네요. 혹시 축머리를 이용해서 이쪽을 잡는 그런 작전을 쓰려고 하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했었는데 설마 착각은 아니겠죠? 근데 착각일 것 같은데요. 이러고 이제 따내기만 하더라도 너무 손해가 큽니다. 뭔가 바로 이 우변을 축머리 쓰는 게 만만치가 않았을까요? 아마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백이. 일로 친다는 것은 이제 축이 안 되거든요. 네, 이거는 축이 아니죠. 이스라 선수는 일로 친다고만 생각했을까요? 지금은 축에 걸렸습니다, 지금. 지금 속기대국이요? 아니요, 장고대국이죠. 아니, 속기대국에 질문이 네. 있는데 네. 이민진 선수가 찝었어요, 중앙에서. 고개를 찝는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흙이 밀고 나왔는데 끊긴 거 아닌가요?
아, 수는 좀 이제 곤란해서 뭔가 다른 수를 찾기 위해서 뒀는데 지금은 찌를 수밖에 없을 때요. 이게 있는 거는 큰일 네. 납니다. 잊지만 않으면 돼요. 있는 거 이제 환기에 걸려서 이거는 대역전인데 단수로 치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100이 이었을 때 네. 그때 있는다면은 A와 B 이제 연결됐습니다. 아, 이 수를 못 봤을까요? 이제 여기서도 있는 것이 아니라 딴에서 받는다면은 문제가 없네요. 잡혔어요, 일단은. 양태궁 모두 정신없네요. 네. 좀 약간 두 대국 모두 지금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느낌인데 이민희 선수는 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100대만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외세를 쌓아서 좌변형을 다 잡으러 가는 이제 그런 마지막 승부수를 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좌변이 마지노선이네요. 네, 거의 다 잡아야 될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거든요. 미션이 너무 어려운 미션을 네. 완수해야지 이바둑은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이즈를 한이 정도는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문도 선수가 허락해 줄것 같지가 않아요. 이 대국은 문도원 선수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또 오청환 선수도 신중한 게 저라면은 빨리 두점 드러냈을 것 같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얼른이요. 네, 빨리 따내고 나서 이제 흐뭇한 미소를 지을 것 같은데 좀더 강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끊는 수가 지금 안 되느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쪽이 다 두터운 모양이기 때문에 네. 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나와야 되는 것은 상상하기 싫은 그림이고요. 일단 뭐 패를 버티겠다는 생각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팩, 나가는 팩감을 쉴 수는 없거든요. 도대체 한번 나갈 때마다 몇집 손해입니까? 이게 보통 이제 축한번 나갈 때마다 7집 손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네. 좀더 강한 수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오정화 선수. 네, 지금부터 이민지 선수는 빠르게 착수하면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 공격 들어가야죠. 네. 이제 본인이 실수하거나 잘 두거나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고요. 문도원 선수의 실수가 꼭 나와야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네. 분명히 이제 정석 형태거든요. 좌변도. 근데 이제 평소 같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정석 진행을 할 텐데 100이 무조건 잡으러는 의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살짝 떨리긴 해요. 팩감은 일단 100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끊어서 둔다면은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민지 선수는 이 패를 계속 버텨가면서 일단 뭐두 집은 아직 안 나지 않았냐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오정화 선수가 젖혀서 버텨가네요. 네, 이제 젖힌 수는 이제 강하게 둘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흑이 충머리를 사용하기에는 과연 교환이 크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인데요. 나중에 어제 끊더라도 네, 이둘 살려 나오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제 빠르게 진행되죠, 속기판. 네, 이민진 선수는 뭐이 방법밖에 없죠. 네, 이스라 선수도 이제
우변 제압 작전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 대가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 상변에 이제 이 두 점은 컸거든요. 네, 오정 선수는 자체로 4월이 패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빠진다면은 이제 상용의 4월이죠. 네. 치중 가고 네 밀고요. 네 이렇게 되면 패가 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만약 흑돌이 여기 있으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 민다면 지금은 이제 막는 것이 아니라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좀 더 이제 살펴본다면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끊는다면은 딸 수는 없잖아요. 이제 뒤로 쳐야 되는데 네, 따내고 다시 백이 됐다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따낸다면은 이거 오공도화로 잡혔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항상 이 형태가 패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흑돌이 여기 있느냐 혹은 이런 데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은 패네요. 이 형태는 주변을 고려해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분명히 이제 이스라 선수가 기분 좋은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오종화 선수가 오히려 괜찮은 형세가 됐습니다. 네. 나를 자로 건너붙여오자 그냥 따로 잘 자고 뻗으니까 네. 상변과 뭔가 엮을 기회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돌은 가볍게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머리가 다 이런 데가 다 충머리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 충머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 돌은 이 자체만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백이 따내져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수법이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따로 생각하고 이 자체만 살펴보자라고 지금 두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가 난다면은 이 패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공격한다면은 지금은 네, 백이 괜찮은 형세네요. 네, 일단 속기바둑 진행이 빠르게 되는데요. 지금 패로 계속 버텨나가고 있는데 네. 집이 많아 보이는 건 사실이네요. 네, 정말 이민지 선수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고 있는데 이 전장이 많이 불리하네요. 좌변 살자 이제 하변이라도 크게 먹자라고 벌리고 있는데요. 사실 하변 집도 허락받고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문도 선수가 허락을 해줄지. 네. 문도 선수 사인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허락해줘도 지금 하변 폭은 사실 크진 않거든요. 지금부터는 흙은 좀 안전적인 수법을 둬야 될 것 같은데 허락 안 해주려고 하네요. 네, 안전한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부자거든요. 배가 한참 부를 텐데 지금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상대방의 그 선배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두는 것이요? 네, 이제 빠르게 좀 승부를 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요. 그래도 좀 승부만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안전하게 두는 것이
좋은데 지금은 자신의 그 진면목을 한껏 보여주겠다. 나는 지금 의지가 보입니다. 홍민표 해설위원은 바둑이 유리할 때 네. 안전하게 가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한 번에 끝내자는 타입인가요? 아, 저는요. 일단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몰라서. 네. 네. 유리하다고 이제 판단되면은 안전하게 들려고 많이 하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판단이 틀릴 때가 많아 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회할 때가 있는데 일단 좀 살리는 스타일입니다. 네. 네, 지금 문도 선수도 하나만 들여다봐 놓고 또 안정과 강수 그 사이의 수법 정도로 뒀어요. 저 정도면 안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수로 하변이 집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좀 경계선을 짓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두 판 모두 일단 서귀포 70리가 괜찮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초반에 좋은 흐름을 서귀포 70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2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만 다녀올게요. 네, 검토실입니다. 여수 거북선 팀인데요. 강승희 감독. 네, 지금 강다정 선수도 보이고요. 네, 좀 이제 심각한 분위기죠.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뭔가 검토실에서도 네, 형제 형세가 좀 느껴집니다. 네, 이민진 선수 위기인데요. 네, 지금 팀이 그래도까지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빈틈을 포착하고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네. 이 훅 이쪽이 이제 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진 선수의 생각은 여기도 좀 많이 깊지 않냐. 근데 나는 끊어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한 점을 쉽게 손쉽게 얻어내면은 뒀어요. 네, 지금 개가가 혹시 될 수도 있어요. 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젖히고 호치면서 이 귀를 이제 선수로 굴복을 시켜놨거든요. 이교환이 됐기 때문에 이런 강수들이 지금 성립하는 겁니다. 이제 우변부터 시작된 흑들도 완생은 아니네요. 네, 일단 흑집부터 한번 세보고 싶어요. 이 집을 다 세고 나서 이제 백집을 얼마만큼 만들어야 역전이 가능한지 이민 선수의 머릿속은 하나, 그 계산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둘, 셋, 네, 스물, 서른, 다섯, 여섯, 네, 일곱, 잡은 것만 44집, 45집, 아홉, 55, 58, 60, 72, 한 75집이고요. 아, 정말 크네요. 네, 9집, 네, 84집에 지금 흙이 나 있습니다. 백은 이쪽이 네, 12집 빼면은 이제 72집이거든요. 여기서 66집만 만들면 반집 역전인데요. 네, 기본으로 나온 게 10, 15 마지막 30초 하나. 네, 한 30집은 기본으로 나왔는데 5 최대한 크게 잡아야겠네요. 일단 이 한 점은 당연히 잡아야 되고 뭐 경계선이 깔끔하게 이 정도로 들어가야지 역전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패거든요. 나중에 끊어가는 것도 또 노리고 있을 거예요. 맛이 남아있네요. 네. 분명히 이제 문도원 선수가 많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1%의 희망도 없다고 느꼈었는데 지금 그 네. 퍼센트치를 네.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여섯. 네,
어지러워질수록 희망이 있는 쪽은 이민진 선수 쪽이죠? 네. 네, 이민진 선수도 어느 정도까지 포획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네, 셋, 지금 이민진 선수가 넷, 가장 힘든 다섯, 상황일 거예요. 왜냐면은 네, 개인전이라면은 사실 조금 전에 거슬러 가면은 이제 포기를 했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워낙 돌을 거두었을 수도요. 이어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싹싹하다고 판단되는 기사들은 아마 던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바둑은 개인전이 아니라 지금 단체전입니다. 지금. 네. 팀의 승패가 지금 이 바둑에 걸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나, 둘. 네. 아, 상변부터 손을 대네요. 네, 이제 넘어가자는 거죠. 상당히 큰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 수로 인해서 왜 넘어갔냐면요. 이렇게 패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아마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지금에 끊어두고 늘어두어서 지금 돌파가 안 되거든요. 끊는 동시에 막복에 네. 걸립니다. 둘, 그래서 넷, 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넷, 깔끔하게 넘어갔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둬야 됩니다, 지금 이민진 선수가 불리한 바둑을 어떻게 역전할 수 있을지 잘 아는 선수거든요. 뭔가 이제 상대방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데 지금 찌르고 오고 있어요. 네, 근데 좀 단지 아마 이제 여기는 이어져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이쪽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네. 쉬어간다면 이제 끊어서 30초 하나, 네, 이거는 좀 불안해요. 여지가 생기고요. 셋, 넷, 호구를 다섯, 치는 것이 여섯, 네, 일단 시간을 보네요. 네, 패감 쓰고 따낼 때 호구 치고 장문이 된다면 깔끔하거든요. 네, 지금은 근데 백이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쪽 잡히면 힘들죠. 네. 지금 오히려 이쪽을 둬서 둘 때 이제 따내는 30초, 그림으로 하나, 가는 것이 둘, 셋,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팻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면 흙이 따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흙수가 꽤 많아서 이 백과의 수상전은 그리 겁을 안 내도 되겠네요. 네. 여기서 호구 치고 장문을 하면 어떻게 될지. 네, 아마 문도 선수가 이제 패를 따내면서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상황에서 최선을 아마 찾아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도원 선수 2회 남았고요. 이민진 선수는 마지막 한 번입니다. 30초 하나. 네. 네, 급소를 치중했던 101점이 네, 지금 살아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장문 쉰다면 어떤 수를 노리고 있을까요?
백은 이제 이쪽밖에 없거든요. 시비거리 찾기가. 네, 끊어서 여기를 굴복시키고 끊어가서 이 수상전으로 이겨야 되는데 흑역이 이어가는 순간 백은 3수고 흑은 4수라서 한 수 부족이네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큰 자리를 두면서 버텨가고 있어요. 동시에 지금 귀의 사활을 또 노리고 있을까요? 시중 가서 네 이렇게 되면 자체로 살아있지 못합니다. 선수라는 뜻이네요. 네 물론 이런 식으로 둬서 백도 좀 얇긴 하지만 네 전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죠. 네 문도 선수 표정에서도 지금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 마지막 보루가 만약에 흙이 튼튼해진다면 이건 네.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건데요. 네, 지금 변화를 구할 곳이 딱 이 구간밖에 없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좋은 수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변화를 구할 데가 없거든요.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둘 수 있는데 굴복이 된다면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해지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흙은 이쪽을 끊겨주고요. 네, 이 패싸움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면서 백의 얇음을 아마 반대로 네. 노릴 거예요. 그때가 백도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그 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시비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네, 또 복잡하게 갈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이민 선수가 상당히 강한 선수거든요. 근데 오늘은 자신의 진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초반 우변에서 좀 실패가 좀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쉽게 두네요. 이제 두점머리를 두들기겠다 끊어가면요. 아, 그것도 역시 뭐 반대 백이 넓어지는 건 마찬가지죠. 네, 뭐 두들겨 간다면 더 좋은 모양이 형성되죠. 그리고 지금 장문으로 씌워져 있는 두 점도 살아갈 길이 없다. 가장 안전한 수법을 둔 겁니다, 지금. 마지막 30초 하나, 둘. 이민진 선수가 하나, 둘, 차근차근 넷, 뒤따라 가려고 합니다. 여섯, 네, 노림이 또 여덟, 있죠? 아홉. 네, 지금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백이 찔러나오는 수가 다 성립합니다. 문도 선수가 정말 마무리를 깔끔하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잘 하고 있네요. 저도 사실 이민지 선수랑 대국을 몇 차례 했었는데 네. 그 흔드는 하나, 둘, 그 강도가 넷, 상당하거든요. 흔들기가 장기인 선수군요. 네. 근데 오늘 문도원 선수의 모습을 본다면 보면은 그 흔들기를 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게 알기 쉬운 그런 해답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우변 잡고 나서는 참 간결하게 계속 정리를 해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아주 위축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무리스럽지도 않은. 그렇죠. 하나. 네. 그런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가 된다면은 결정탄데요. 백은 찝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있는 것을 간단하게 나가서 안 되고요. 찝었을 때 여기까지 있는 것이 되면 이제 돌을 하나, 거둬야 되는데 둘, 이건 좀 아슬아슬합니다. 다섯, 여섯, 네, 찝어놨을 일곱, 때 이제 끊는 것은 축으로 잡혀서요. 네, 여기는 아마 이렇게 받아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제 찝는 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자충이라서 백이 오히려 잡히죠. 30초 하나, 둘, 이쪽은 넷, 문제가 없어요. 넷, 끊더라도 이어서 다섯. 해결이거든요. 지금은 좀 결정타를 네. 맞은 느낌이 듭니다. 문도원 선수 오늘 바둑은 정말 초반 우세를 잡은 이후로 완벽한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네. 문도원 선수가 한 번의 실수가 없자 오히려 이민진 선수가 지금 약간 실수가 나온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불리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이었습니다. 나간다면요? 지금 여기를 끊겠다라는 생각인가요? 지금은 네, 끊기죠, 백이. 아, 아예 그쪽으로 끊네요. 아, 네. 더 좋네요, 그 수가. 네, 마찬가지로 이제 백의 시비거리를 찾을 곳은 이쪽밖에 없는데 네, 바로 이제 막아갈 수가 있어요, 이건요. 여기서 여기 받는 것은 딱 유일한 역전 코스입니다. 이 묘하게 다 타고 나가면은 네, 중앙이 잡히죠. 네. 아, 좀 힘이 없죠. 패배를 느꼈을 겁니다. 지금도 그냥 이쪽으로 받아야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은 문제의 여지가 생겨요.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이 나가는 수가. 그 수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다섯 점이 요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좀 더 효율적으로 잡으려면 이렇게 쌍리앱을 쓸 수 있는데요. 네, 지금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다섯 점이 잡혀서는 여기 양쪽이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네. 다섯, 네. 여섯, 이민희 선수의 일곱. 흔들기를 잘 견뎌내고 또 반격으로서 결정타를 날린 그런 장면입니다. 이 정도 집으로는 따라잡기 힘들까요? 하나, 네, 지금은 아무래도 차이가 넷, 좀 벌어졌습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민희 선수가 이제 1라운드 때 송일영 선수에게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나름 또 이번 시즌에 이제 목표가 또 생겼을 것 같거든요. 전승 목표. 그렇습니다. 첫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2라운드에서 이제 패배가 이제 눈에 보이자 많이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 전적이 또 앞서 있었던 상대였기 때문에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더 그런 아쉬움이 넷, 클 수도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장고대국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팀 이제 사기를 위해서 너무 빨리 이제 끝내는 것보다 좀 더 이제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 영향이 있죠. 네. 그런 흐름을 좀 이어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전하고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네. 개인전이면 이민 선수 진작에 돌을 걷었을 거예요.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은 팀으로서는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기운으로 알아요. 이제 승패가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네. 근데 만약에 자기 팀 선수가 졌다면 바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 순간부터 이제 좋은 내용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민 선수가 끝까지 팀을 위해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대국하고 있는 같은 팀 동료인 이슬아 선수가 좀 더 대국에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부담감을 갖지 않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좀 제가 봤을 때 좀 가슴 아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정말 괴롭거든요. 그렇죠. 30초 하나. 네, 이제 하변도 다 정리가 됐고요. 네, 속기 대국은 이대로 간다면 문도원 선수의 승리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장고 대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장고 대국으로 가보시죠. 다섯,
네, 일곱 장고는 이시라 선수와 오정아 선수의 대결입니다. 아까 이시라 선수도 사실 상황이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지금 긴박한 순간인데요. 지금 너무 재밌는 수가 나와서 이시라 선수가 이제 여기를 코 붙이는 수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빠져나온다면은 네. 이 백을 다 잡으러 가겠다. 그런 공격적인 의지가 있었는데 오정아 선수가 지금 피했습니다. 이 단수가 그렇게 아프지 않다. 빨리 삶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면 이제 이 우변 백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붙이는 수가 와서 살았고요. 이쪽 거북등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좌상 실내도 지금 백이 꽤 벌었습니다. 전체적인 집은 지금 확실히 백이 많아요. 그래서 오정아 선수는 지금 안전하게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네, 막았을 때 이시라 선수가 이건 너무 일로 단수 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라 피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큰 의미도 없었겠네요. 느는 게 거의 선수로 작용하겠습니다. 네. 네, 돌이 없었을 때요. 일단은 오정아 선수는 그러면 살았습니다. 살았고 이도 역시 살았고요. 이시라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중앙에서 집을 좀 만들어야 돼요. 지금 기존으로 가지고 있던 집은 백 쪽이 많기 때문에 뭔가 하변을 압박하면서 이쪽 집을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판을 짜가야 하는 이시라 선수의 입장은 역시 조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건가요? 네, 지금 아무래도 실리로 뒤쳐져 있는 게 가장 눈에 신경이 쓰이고요. 중앙에 이제 흙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점이 나와 있는 게 이게 눈에 가시예요. 여기만 딱 흙돌이 돼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중앙 흙집이 되는데 여기가 딱 송곳같이 나와 있어가지고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형세 판단 해본다면요. 12, 14 네, 이쪽이 21집이고 이 반반 권리를 감안해서 네, 8집 거의 30집이에요. 네, 여기도 한 8집 38, 42 52, 56이 확보입니다. 지금 백집이. 근데 흑의 확정가는 일단 우악이거든요. 네. 네, 13집. 네, 약 20집. 확정가 면에서는 지금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아, 이미진 선수가 돌을 거두었네요. 네. 빨리 들감기를 해서 역시 우변으로 갑니다. 네, 극유환을 하고 근데 백이 키워서 죽일 필요 없는데요. 네, 20개가 넘는 대마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정말 역전이 어려웠겠죠. 네. 팀을 위해서 좀 희생했던 시간이고요. 네, 문도원 선수가 가장 먼저 팀에게 1승을 선사합니다. 일단 살리고 길이 갔어야 한다라는 감상평이에요. 네. 초반부터 위기를 너무 빨리 맞이했기 때문에 뭔가 아쉬움이 클 것 같은데요. 네. 반면 이제 승리를 거둔 문도원 선수. 오늘 바둑은 정말 완벽한 바둑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서귀포 70리 팀 검토실인가요? 네. 좋아하네요. 네. 김미리 선수와 박수현 네. 선수가 서귀포 70리가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오늘
오늘 이미진 선수와 그리고 네, 문동원 선수의 대결. 참 이미진 선수가 위기를 너무 빨리 맞이한 게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초반 실패 이후에 문동원 선수가 좀 더 극적으로 또 두어가면서 대마포에까지 성공하고 그 뒤로는 안전운에 네. 정말 완벽한 바둑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민진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다 못 보여줬어요. 그런 만큼 좀 아쉬움이 큰 그런 일국이 됐습니다. 네, 이제 여수거북선에서는 김다영, 서귀포 최신리에서 김미리 선수가 출전을 하는데요. 2국이 지금 아직 진행 중이니까 3국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팀의 승패도 정해져 있지 않고요. 나중 가면은 이제 팀 승수가 또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또 대국료 차이도 크고요. 승자 패자가. 이 두 선수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둘 겁니다. 네, 과연 2라운드 3경기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2부에서 함께 하시죠.